너 돼지고기 김치찜이랑 그거 해. 내가 그냥 반찬 하고 있을게. 돼지고기 김치찜을 해? 그거랑 고등어 김치찜. 멸치 3컵, 청양고추 3개. 간마늘이 어딨냐? 간마늘 당연히 냉장고에 있지. 아니, 밖에 있는 줄 알았지. 아니, 주방용품들이 다 어딘지 모르니까. 그치. 아니야, 웃어야지, 항상. 항상 웃으세요. 원래 이거 쓰면 될것그 같은데. 이 청에 그이 씨를 하면 안 된대. 난 지금 아이유 씨라고 했잖아. 괜찮은 거야. 이제 그래도 너이씨 하면 안 돼? 난안 해. 나 요리하는 거 좋아. 아니, 용기 어디다가 할 거지? 여기 걸로 이걸로 이거에다가 할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야, 요리는 필이야. 우리 항상 하던 대로 파이팅. 됐다. 우와! 야, 너 설탕 너무 많이 넣었는데? 그럼 달게 하는 거지 뭐. 에이, 뭐좀 달다고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 여기는 행복한 그거라서 괜찮아. 자, 가볼게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들어오시면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네. 솔루션 신청하셨다고요? 솔루션 뭐라고요? 소금물이에요? 맞아요. 소금물.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김치찜 두개다 하고. 아, 이거 뼈바른 거예요? 야, 이거는 너무 많이 살을 낭비하지 않았나, 이거는. 잔소리 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네. 그쵸? 자, 이거. 뼈는 잘 바른 거예요, 이거? 예, 잘 발랐어요. 안 발라줬는데? 잘 발랐어요. 얼굴 똑같이 선생님이랑. 이거 안 발라줬잖아, 이거. 어디? 저거. 굵은 가시만 제거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맛좀 봐도 돼요? 안 돼, 안 돼, 아직. 나 근데 좀 싱거운 거 같아요. 조림 괜찮으려나? 졸여야 돼. 김치는 직접 담그세요? 아요, 종갓집 김치. 아, 종갓집에서 하는구나. 네네. 비비고에서 살까 종갓집에서 살까 고민했는데 예. 종갓집에서 살. 이게 몇초 대체예요? 30초 대체. 뭐 그냥 계산으로 세요? 아니면은 내가 숫자로 세요. 몇 시예요? 지금 27이요. 됐다, 됐어. 3초.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걸 좋아해요. 이거는 소스예요? 네네, 먹어보세요. 조금 싱겁다고 본다 나는. 이게 소금간이 돼 있잖아. 이거 어디다 말려야 돼요, 선생님? 니네가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런 거 신경 써야 돼요, 지금? 제가 먹방을 조금 가끔씩 보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를. 아, 뭘안 해. 뭔지 알죠? 야, 이렇게. 이렇게 산이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거든? 야, 이거 맛있어? 고기가 굉장히 두꺼워서 이게 좀 찌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맛있어. 대박. 괜찮네. 아, 디노가 저번에 맛있네. 그 김치찜의 유래를 말해줬잖아. 진짜 신기했었는데. 아, 한번 진짜? 말해줘. 이러다가 저 오징어 유래도 말하겠다. 서로 김치를 갖고 이제 서로 그 분쟁이 일어났었어요. 이 김치를 가져갈까, 저 김치를 아, 그럴 수 있지. 가져갈까. 그거를 딱 규칙적으로 만들기 위한 룰이 하나 있었어. 그게 바로 찜콩을 하자. 그걸 선착순으로 먼저 찜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먼저 온 사람이 나저 김치찜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 김치로 만든 이제 이런 고기와 만약에 김치찜으로 내가 스팸의 유래를 아는데 아 스팸 유래 알아? 좋아 그게 원래 렛츠고 렛츠고 동남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제품이었어. 근데 그때 당시엔 이름이 없었어. 그냥 그냥 통조림 고기 그런 느낌이었는데 통고 오케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동남아 올 때마다 이거부터 먹었었어. 그 날씨가 너무 습했어. 그래서 오케이. 근데 이걸 먹으면서 왜 이렇게 습해? 자, 저희가 쪼는 맛을 한번 해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희 프로의 메인 코너죠. 그렇죠. 성공을 네네. 못하면은 딱 한입만 먹었습니다. 아, 너무 아쉽지 이렇게 않습니까? 맛있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 앞에서. 자, 이게 여기서 젓가락을 뽑아가지고 네. 정확히 5대 5로 딱 쪼개야 2등분 돼야지 성공입니다. 성공이고. 네. 만약에 다 같이 이제 등불 잘 되면은 다 같이 먹는 거죠. 평화롭게 이렇게 다 같이 먹으면 되고. 아무 편법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오케이. 뜯을게. 됐어. 자, 하나, 둘, 셋. 아, 홍진 씨.
씨는 한 입만에 당첨되셨습니다. 자, 자 원우 씨. 이게 한 입만이 두 명이 당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그 아, 자동으로.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한 입만 숟가락으로. 야, 한 입만 좋네. 진짜 한 입만밖에 못 드세요. 네, 이걸 딱 먹고 싶을 때. 네. 자, 한 입만 외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두금씨? 네, 저희는 맛있게 먹어보죠. 네. 물은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물 되나요? 물도 한 입만으로 드세요. 그죠, 물을 먹으면 이제. 물도 한 입만이 되나요? 네. 그럼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자, 신중히 고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잘 먹겠습니다. 네. 자, 야, 저는 버터밥. 이 버터밥. 아. 이 버터밥을 한번 먹어볼 거예요. 이 가게 이 아이덴티티 버터밥이니까 네네.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죠. 네. 그냥 거기다 김치찜을 싹 해서 아, 일단 버터밥을 먹어봐야지. 원래 그냥 오리지널 버터밥. 스팸. 아, 이제 잡숴봐, 잡숴봐. 근데 진짜 이 집은 모양을 진짜 신경 하나도 안 써. 진짜 신경 안 써. 난 사장님이 네. 저렇게 말 놓는 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네. 나는 너무 편하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네, 버터밥. 어떻다. 오, 버터밥. 괜찮지 않아? 괜찮죠? 저 흰밥으로 봐. 안 됩니다. 제가 또 한살 굶어가지고. 아, 첫 끼이세요? 네. 아, 가면서, 가면서 뭐야? 빨리 해줘. 뭘 해줘? 오, 오 마이 갓! 해줘. 오 마이 갓!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왜? 무슨 일이야? 형, 벌레 붙었어. SF 잡을 수 있잖아. 보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하나 보냈어요. 와, 야 너무 컸어 방금. 아니 또 여기는 어디야? 김민규의 골목 식당. 김민규의 골목 식당이야. 김민규는 여기는 또 세계관이 또 좀 붕괴인데 이거. 누구세요? 저희는 네. 백종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스팸 아닙니다. 세계관 붕괴구나. 지금 세계관 붕괴. 우리는 정말 이 어쨌든 음식도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남김없이 다 먹었죠. 저희 저녁 먹을 때 봬요. 그래서 저녁은 하겠죠, 저분들이? 눈치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네, 조심하세요. 예. 네. 네,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디노. 하나, 둘, 셋, 디노. 하나, 둘, 셋, 디노. 하나, 둘, 셋, 도겸. 하나, 둘, 셋, 민규. 아, 민규 일로 와. 어떻게 남명이다, 지금. 너 왜 움직였어? 이게 누가 움직이지 않아? 그럼 씨하고 꽂혀. 갈게요. 하나, 둘, 셋. 원환. 하나, 둘, 셋. 우기. 하나, 둘, 셋. 호시. 하나, 둘, 셋. 승관. 와! 짬을 안 된다니까. 이게 움직이면 안 되네, 이게 게임은. 근데 오늘따라 집에 많이 가고 싶더라. 그런 날은 꼭 내가 걸리더라. 아무튼 이제 가가지고 이제 설거지부터 하시면 돼요. 야, 두겸 씨 아까 커피사를 가면 아 그러면 기회를 줄게. 그치 그분한테도 기회를 주셨으니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그럼 네 명은 가위바위보. 아니 네 명 중에 우리가 할게. 이거 뭐야 아니 아니 말이 많아진다? 아니 저는 말이 많아져. 기회가 있어. 저기 앉아 가서 왜 네 명 중에 왜 하는 건데? 원래 뽑혔잖아. 왜 하는 건데? 원래 걸린 건인데 한 받았으니까 한 번 기회 달라는 거지. 알겠어. 제가 하나 둘 셋 외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원. 하나 둘 셋 도겸. 하나 둘 셋 민규. 하나 둘 셋 도겸. 너 도겸 했어? 안녕. 도겸 당첨. 그러니까 오늘따라 셰프 복장이 나니까 알바생에게 딱 좋아요. 다음 게임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민규. 하나 둘 셋 민관. 하나 둘 셋 민규. 뭐하니? 민규야 눈 떠! 눈 떠도 돼. 와 진짜 많이 아껴줄게. 나도 사랑해. 진짜 사랑해. 뭐 이미에서 안 맞다가 민규 페루 양쪽으로 이렇게 민규. 다들 이제 가서 쉬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대박입니다. 네. 화이팅. 자 저녁 식사 시작합니다. 예. 처음에 어떻게 되시죠? 저희는 호랑이와 크롱이 호랑이 크롱 씨 네. 들어가실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일행이요. 아 일행이요? 네. 아 들어가세요. 맛있겠다. 네. 어, 안녕하세요. 아까 나랑 밥 같이 먹던. 아까 밥 같이 먹지 않았어요? 아, 예. 어쩌다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네, 그러면은 고생이 마저 하세요. 누구 오셨어요? 네. 아,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네. 한 팀 더 들어갑니다. 아우 좋네 좋네.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또 왔네. 너무 맛있어서 왔어요. 이제 식구가 늘었나 보네. 젊은 청년이 다 있어요. 아 스카우트 했지. 아 진짜요? 파이팅! 아, 안녕하세요. 너. 잠시만요.
네. 네, 여기 지금 주방장과 얘기를 해본 결과 그냥 냉라면 짜파게티 이것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네네. 그렇지? 어? A, B 없이 그냥 A만 선택하게 해줘요. 아니 그냥 어차피 알바갈 거라서. 아, 그 사실 떠나서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아, 쌤 좋아요, 쌤. 아, 오늘 바이브 좋은데? 오늘 바이브 좋은데? 아, 방송 중이야. 바이웨이가 컨셉이. 아, 네. 아, 네. 주문. 네, 주문하 메뉴가 뭐 메뉴판 갖다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또 드시고 알바 또 뽑는 거 들으셨어요? 네. 맛있는 자식들. 자, 요리가 나오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야, 맛이 좋다. 좋다. 뭐 먹을래? 나는 사실 짜파게티 먹고 싶네. 저 팔도비빔면 하겠습니다. 나도 간만에 팔도비빔면 좀 땡기긴 하네. 그렇다면 팔도비빔면 6개 어때요? 6개요? 네. 5개 어때요? 5개로 할게요. 5개 뭐 토핑 어떻게 하죠? 토핑은 차돌박이 좋습니다. 저 여기 차돌이잖아요. 차돌. 여기 비빔면에 차돌. 예. 네. 탄수화물과 비빔면, 단백질을 적절하게. 5개. 비빔면 5개에 차돌. 네. 그렇죠. 차돌 등뿍이요? 네네. 혹시 물 금방 가서 다 드릴게요. 야, 감사합니다. 금방. 사장님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 열심히 하세요. 네, 여기. 아,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김라면은 없는 건가요? 아, 있어요. 아, 다 있나요? 네, 다 있어요, 세 개. 아, 여기 뒤에도 봐봐, 그냥 뒤에도 있어. 셀프라면은 너무 주방이 혼잡해질까봐 없앴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네. 차돌 냉라면이랑 살치살 하나씩, 네. 살치살 짜파게티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토핑으로는 뭐 계란 후라이 하나씩 가능. 아, 계란 후라이요? 아, 계란 후라이. 아, 계란 후라이는 그 짜파게티에만. 네네네, 알겠습니다. 꼭 네, 노른자 터질 계란.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반숙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거의 다 해갑니다. 아, 오케이, 열심히 하세요. 아, 사장님, 그리고 혹시 물 좀. 물 제가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와이 왜 제 불쌍하세요? 왜 불쌍해? 내가 움직여주고 싶은 식당은 처음이야. 저 네네. 야, 여기 김치. 언제 나와요?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와, 다 됐어, 다 됐어. 바로 드릴게요. 네. 네네. 이거 그냥 그대로 주자. 그대로 드시고. 좋아. 아니 제드 젓가락 없다고 손님. 너 넣어놨다고 거기. 어, 나름 꽤 진지한데? 조각 몇 개 드려요? 조각 세 개요? 세 개요? 무섭게 봐요. 알아서 좀 주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앞접시. 셀프가 많아요. 앞접시가 돼요. 직원들 밥 먹는 거 보러 갈래? 그럴까? 아, 잘 봤습니다. 이거 꼭 챙겨줘야 된다고 저기 마지막 자존심. 사장님. 직원분들 이제 식사하시는 거예요? 네. 늦으셨네요. 비빔면 누가 그랬어요, 비빔면? 아, 솔직히 좀 센스 있었어. 이번에 대박이었어. 탄산음료 없죠, 근데. 저희가 건강을 생각해서. 네. 건강을 생각해서 라면만 먹는다. 그러니까 라면만 먹는다. 탄산음료까지 하면 너무 안 건강해. 라면만 먹는다. 이름을 모순 식당으로 좀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나 오늘 쿱스형을 정하냐 진짜 인정해. 진짜 그치. 나 진짜 이제 고소 프로젝트 맞아 이거. 자, 네, 정리하자. 네, 오늘 이렇게 어떻게. 무슨 형은 내가 여기 형이 정리하려고 하면 정리할 때 몸을 흔들어. 자, 맞아. 이렇게 옆을 막 그리고 항상 이렇게 몸을 흔들어 도와달라는 거지. 셉시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진짜 이게 다 우지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이제 너네 퇴근하면은 이제 다음 타자를 지목해서 말조심 엄청 하고 할 거야. 사실 그래서 카메라에 대고 다 미리 사과했어요. 이 친구는 호랑이굴 가야 되고 민규는 스카이다이빙 집 뜨셔야 되고. 야, 예? 아, 죄송. 아, 제발요. 장난 같아? 아, 이게 아, 논도 이루어질 줄 몰랐는데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버논이 다 이루어지네. 다 이루어지네. 다 이루어져. 아, 이제 네, 모두 퇴근하시고 다들 가주시고요. 밥 잘 먹었으니까.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아, 너무 들어가세요. 좋겠어요.